네, 2023년 소품 페어전을 이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한민국 분재대전에서 소품 페어를 따로 분리를 시켰어요. 이러한 뭔가 의도나 기획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지금까지는 우리 일단 큰 분재 속에 네. 작은 분재가 들어가 가지고 존재 가치를 나타낼 수가 없었어요. 아. 그래서 이거를 따로 네. 페어전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시도를 한 거죠, 작년에. 어. 그래서 금년에 두 번째로 지금 하는데 네. 작년에 호응이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금년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네. 이걸 이어나갈 생각으로 아. 이걸 따로 지금 하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우리 이제 시대가 바뀌어가면서 소품 문제에 대한 그런 중요성이 더 부각이 되는 거 있고 또 이 소품 문제가 작품성으로 따지면은 이제 뭐 큰 문제나 또 작은 문제 이런 것들을 나눌 수는 가치를 나눌 수는 없다 이런 그렇죠. 생각인데 소품 페어전을 따로 이렇게 전시를 하고 수상을 해서 너무 좋게 생각하고요. 이렇게 안으로 잠깐 들어가서 감상해 보시죠. 이 앞쪽부터 이제 입구 쪽부터 이렇게 조금 설명을 할게요. 이렇게 소품 페어전은 또 실내 전시다 보니까 또 이렇게 다이가 이렇게 하면서 공간이 되게 있고 또 이렇게 연출이 직접 들어감으로써 또 이렇게 그렇죠. 매력이 또 있는 네. 이게 충분한 공간을 가지고 네. 예. 이걸 하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공간 없이 하는 것보다는 네. 훨씬 나무가 더 돋보이고 예. 좀 시원한 감도 있고 네. 예. 그래서 이제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 여기에서 똑같은 장소에서 이제 똑같은 방법으로 지금 네. 연출을 시도를 한 거죠. 네. 오, 연출이 정말 대단한데요. 안에 입구부터가 대단해서 안에가 많이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네.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우수상을 수상한 나무네요. 경기지회 임순규 작가님 되게 축하드립니다. 화분과 이런 자대 연출이 되게 독특하고 되게 좋은 작품으로 보여집니다. 여기 이제 최우수상 수상목 있네요. 진주지의 김미영님 작품입니다. 되게 나무가 구성이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와 뿔소라에 네. 이렇게 초물을 이렇게 네. 올려놓고 또 수석도 이렇게 그 수석, 사실은 수석도 네. 일품입니다. 네. 보니까 이게 저는 소품이 제일 중요한 게 또 연출인 것 같아요. 바로 그거죠. 네. 연출 없이는 아무것도 네. 표현이 안 돼요. 이게 연출이 네. 되게 중요한데 이게 피규어도 있고 이제 다양한 이게 틀을 깨는 그런 시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정말 멋있고요. 청송특별지의 김윤효님께서 은상을 받았어요. 되게 축하드립니다. 이 작품 또한 구성 연출이 너무 좋고 또 수석과 이런 조화가 또 신안이랑도 잘 어울리네요. 이 수석이 특별합니다. 그게 보니까 네. 이게 뭔가 신안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우리 양주지회의 김영일님께서 우수상을. 우리 그 소품페어전이 다른 데는 소품페어가 뭐 한두 개 이제 받을까 말까 한. 근데 여기는 상이 엄청 많네요. 그래 이게 차별이 안 되게끔 아. 똑같이 네, 상을 네.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한 거죠. 이제 아. 우리 이 장려 차원도 있고. 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소품 이 부분이 네. 상당히 우수한 우리 특히 국내에서 네. 생산된 분재들로 아.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 네, 그게 이제 다른 전시하고 다른 점이 그런 네. 점들이 이제 아. 있어요. 그래서 그 국내에서 생산된 거를 높이 평가를 하고 수상에 있어서도 우선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이게 물론 작품성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소재를 가지고 또 이렇게 단순히 구입해서 전시를 네. 하는 것뿐만 아니고 직접 이렇게 나무를 배양하고 또 소재 때부터 생산해서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에 있어서 높이 평가하셨다 이런 네. 것들이 되게 수상목들에서도 느껴지십니다. 아 연출이 너무 우리 청송특별지의 고화정님께서 그 수상하셨네요. 우수상.
이것도 연출이 참 깜찍하다고 해야 되나요? 이 되게 저기 백자 항아리에 들은 것 같은 일반적인 화분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 좀 특이한 네. 그런 연출이죠. 그 중에서 저는 이제 이거를 가장 이제 눈여겨 본 거예요. 저도 그래요. 이게 네. 예? 회양목이거든요. 이게 와. 회양목. 회양목이 이게. 예, 예. 회양목인데 뭐 그 나무 하나하나 무슨 특별한 건 가지고 있지 않은데 네. 이게 전체적인 숲을 작지만 연상하려고 단풍이 아주 예쁘게 들었어요 지금. 오, 이쪽에는 보니까 연출이 정말 특별하네요. 우리 그 만무득님이라고 불려지기도 하고 우리 양주지회 지회장님이신 은창번 지회장님께서 독특한 연출을 하셨어요. 이게 물이 내리는 건데 네. 이게 뭐 꺼놨네요 보니까. 와, 근데 이 소사나무와 향나무의 조화가 대단하네요. 오, 여기 지금 물이 고이고 지금 이렇게 물 내리는 거예요. 네, 안개까지 이게 발생하고 있네요. 진짜 특별한 뭔가 분재계 새로운 시도 아닌가. 예. 창작품이 나온 거죠. 네, 창작품이네요, 정말. 앞으로 분재에게 정말 이슈가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작품입니다. 이게 우리 분재 전시회가 너무 딱딱하게 딱 규격화되어서 이렇게 출품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협회에서 이렇게 특별한 나무들 또 특별한 그런 그 전시품이 작품이 이렇게 출품되어서 정말 여기 보면은 물 내려가는 게 정말 그냥 이렇게 내려가는 게 아니고요. 자연 상태에서 있는 것처럼 자연 계곡이에요. 아, 그냥 정말 자연 계곡. 또 이 나무가 이 소사가 주는 그런 매력이 또 독특하네요. 소사가 아니네요, 이게. 나무가 느릅나무인가요? 아, 느릅이네. 네, 느릅이네요. 이쪽에 보면 정말 그 사이즈 좋은 나무들. 이 나무도 되게 약간의 황피성을 갖고 있는 그런 나무인 것 같은데요. 소사나무가 정말 매력적입니다. 이쪽에는 화분이 연출되어 있네요. 이게 일본에 등록되어 있는 귀중분기. 귀중분기가. 예, 이게 청자잖아요, 이게. 네. 청자인데. 와, 정말 귀한 거예요. 예, 등록되어 있는 거죠, 이제. 귀중분기. 들어만 봤지, 실제로 본 적은 없는데. 예. 이런 것들이 증서들. 이게. 예. 우리 2023년 대한민국 분재대전에서 참 볼거리가 많습니다. 이렇게 귀중분기를. 이거는 직접 실물을 보는 거는 네. 사실 어려워요. 정말 어렵죠. 안 보여주거든. 네. 보여주지도 않고 우리나라에서는 갖고 있는 사람도 거의 없다 싶을 정도로. 그랬어. 네. 우리 문치호 상임 부회장께서 아. 네. 일본에서 등록해 놓은 것들이 있어서. 아, 우리 문치호 상임부회장님께서는 우리나라에서 정말 최초로 국풍상도 수상하시고, 뭐, 이제 수상 이력이 이제 대단한 그러한 분재인이기도 한데요. 새로운 시도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이게, 네.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네. 이쪽. 아. 천사섬 바다의 섬. 네. 그러니까 신안군 바다의 섬. 네. 그거를 이제 연출을 한 거예요. 아. 네, 무릉도원 신안이라는 네. 이제 주제로. 무릉도원 신안 청송특별지의 문치호 우리 상임부회장님께서 연출을 하신 건데요. 역시 그 외국에서도 정말 소품으로 이렇게 수상도 하신 걸로 네.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나 그 규격이나 그런 것들도 워낙 잘 하시는 분께서 컵에 이렇게 또 이렇게 특별하게 이렇게 연출을 하기도 하고 또 이 자재도 굉장히 독특하고 고급스럽다 이러한 생각이 들면서 여기 물고기도 있네요. 정말 신안 무릉도원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수석 있잖아요. 너무 탐나요. 어떻게 이런 수석이 있나 싶을 정도로 삼봉이네, 삼봉. 네, 삼봉이 계곡까지 지금 폭포까지 흐르고 있어요. 역시 그 내공이 다르다 이러한 생각이 드는 게 이 화분도 정말 좋은 화분들이고 이 수석 같은 경우에도 정말 좋은 화분들이어서 신안을 표현한 또 이러한 하나의 그 이렇게 놓은 것들이 하나의 섬 같네요. 그러니까 이게 네. 전체가 섬으로 이루어진 네. 지역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섬과 섬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들을 여기다 표현을 해놨죠. 전부. 양주지회의 우리 겨울보리숲의 김영식님 작품인데요. 너무 그 소품 전시들이 양주지회의 그 작품들이 많이 있네요. 또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면서 우리 대한민국 분재대전을 이끌어가는 하나의 주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게 좀 더 확대될 기미가 보여요. 왜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특히 시민들 사이에서 예. 소품 인기가 특히 수도권에서 되게 많이 일어나고 그렇죠. 있거든요. 엄청나죠? 네. 그래서 우리 소품 페어를 이렇게 따로 전시하고 이렇게 기획한다는 거에 있어서 되게 중요하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조직위원장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 협회원들과 일반 우리 대한민국 분재인들에게 2023년 8회 대한민국 분재대전을 보면서 또 감상하면서 이렇게 알아야 될 점이나 아니면 이렇게 감상 이제 오늘로서 폐막을 하게 되는데 그렇죠. 마지막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뭐 시작해서 네.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폐막일이 됐습니다. 네. 아 그동안 아쉬운 점도 있고 네. 뭐 여러 가지 뭐 만감이 교차합니다만은 네. 특히 우리 분재인들이 특히 네. 뭐 우리 협회 네. 회원들이 한 마음 한 뜻을 모아가지고 우리 전시회를 발전시켜 나간다면 네. 진짜 어느 전시회보단도 더 훌륭한 맞습니다. 전시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저렇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지켜봐 주시고 네. 또 잘못된 거 있으면은 바로잡아 주시고 네. 그래서 더 발전되게 나갈 네.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든 회원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우리 대한민국 사단법인 분재협회가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정말 가장 중요한 단체이기도 합니다. 되게 사심 없이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요. 앞으로 또 협회원들이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 저 같은 사람도 그렇죠. 이렇게 활동을 하고 또 지금 지회장이라는 직책을 맡아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너무 어렵고 딱딱하게만 생각하지 말고 이제 젊은 분들께서도 이렇게 많이 참여하시고 또 이제 협회는 이제 상업적인 그런 이제 그 분재원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제 또 비상업적인 그 시민들도 포함하고 있는 단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더 중요한 단체이기도 한 것 같아서 우리 협회에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많이 들어오셔서 또 대한민국 그 분재 발전에 이바지를 조금이나마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